네. 이 커피 광고를 그동안 예를 들면 뭐 안성기 배우도 하셨었고 이나영 씨도 했고 뭐 원빈 씨뭐 등등 다양한 분들이 했습니다만 우리 이 프로님의 목소리로 듣는 커피 광고만한 아직까지 내레이션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운조 커피 이 프로님의 목소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정프로가 더 낫다고요? 아닙니다. 예. 2%님이 낫죠. 예. 에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까지 또 말씀하실 건 아니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박광남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글로벌 마켓 브리핑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저랑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매우 기쁩니다, 저는. 저도 예,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화면이 아주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광남 위원님. 먼저 중국부터 가야 되겠죠? 예. 네. 오늘 중국 시장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본토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뚜렷한 모멘텀 이 같은 것들이 좀 부재하면서 네. 좀 방향성이 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세 마감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글로벌 통신 시장에서 화웨이에 대한 배제가 지속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스웨덴에서도 지금 배제한다는 얘기 있었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 화웨이에 대한 장비를 배제할 경우 뭐 금전적인 지원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이제 그런 움직임으로 좀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네. 뭐 오늘 통신하고 IT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좋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심천지수나 테크지수의 하락폭이 조금 더 크기는 했습니다. 화웨이 거안 쓰면 돈 준대요? 예, 화웨이 장비를 안 쓰게 되면 뭐 네. 3세계 국가한테 미국이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아, 이야기를 그래요? 했고, 오늘 국내에서도 이제 LG U+ 있지 네.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또 특정 기업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중국 시장에도 기술주의 투자 심리에 조금 악영향을 미친 것 네.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전통산업 비중이 좀 높은 상해나 상해 같은 경우는 약보합으로 끝났고요. 홍콩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모습이고, 네. 좀 이제 다음 주에 오중전회가 있거든요. 네네네. 오중전회 앞두고 그다음에 미 대선도 뭐 조만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뭐 특별하게 큰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거는 좀 제한적이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증시하고 좀 다른 모습은 위안화 환율은 네. 엄청 점점 더 세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시는 조금 힘을 못 쓰고 있지만 예, 증시하고는 좀 다른 모습인 거죠. 네. 얼마까지 갔습니까? 뭐 일단은 금일 위안화 환율이 장중 6.64 위안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이게 어느 정도면 일단은 연중에서는 최저치였고, 네. 2019년은 가장 낮은 수준도 6.7이었거든요. 이제 거기까지에서도 더 많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반면에 이제 저희가 위안화 환율이 좀 많이 낮았었을 때 미중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2018년에는 6.3까지 3 수준이었었거든요. 네. 뭐 거기 비하면 아직까지 이제 낙폭이 유지될 수 있는 네. 룸은 좀더 있는데, 최근에 추세로만 본다고 하면 위안화 강세 기조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뭐 위안화가 만약에 6.3 이렇게 내려가면 우리는 지금 중국 들어가려면 조금 손해는 보는 거죠? 뭐 아무래도 위안화 환율이 강해지는 그림으로 가는 거니까. 네. 예. 물론 이거보다 더 강해지면 이제 상관없지만 이거보다 이제 예를 들면 6.7뭐7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즉 위안화가 약세로 가면 지금 이제 들어가면 나중에 조금 손해 볼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럴 네, 수 있습니다. 환율로. 예. 지금 대표적으로 미국이 사실 좀 그런 미국 달러가 약세 가면서 네. 최근에 원달러 환율, 원화가 굉장히 강세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사실 올 초에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이나 아니면은 1200원 넘어가는 때 환전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환차 손을 입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은 근데 그럼 미국의 경기 부양책 결과 뭐 오늘 또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뭐 맨날 말이 바뀌는데 네네. 어쨌든 그 영향에 따라서 사실은 미국 달러가 강세 약세 방향을 잡을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위안화도 변동성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세적인 강세 부분은 경기의 회복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국의 경기 회복이 네. 글로벌 국가들하고 비교할 때 지금 월등히 앞서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 영향이 계속 될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IMF에서도 올해 유일하게 양회 성장을 하는 국가로 중국을
미국을 꼽았거든요. 네네. 네, 그런 부분이 환율에는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런 위안화 강세,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워낙 강세에도 불구하고 네. 소위 외국인들의 귀환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지금 6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매도. 중국 같은 경우에도 네네. 외국인들이 대선 불확실성이 끝난 이후의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도 위안화 강세가 추세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귀환한다면 추세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니 네.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아직 연간 기준으로 중국 증시는 외국인들이 아직도 많이 산 수준입니다. 1,050억 위안 정도. 하나로 한 18조가량 예, 사서 들고 있는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연간 기준으로 볼 연간 기준입니다. 연간 네. 기준. 누적으로 지금 한 대략 한 18조 원 정도 이제 매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을 나쁘게 해서 나간다. 이건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빠지긴 했지만. 예, 아무래도 네. 대선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좀 재미있는 이슈는 네. 이거 뭐 저만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알리바바에서 네. 그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절이라고 다들 아시잖아요. 네네네. 뭐 11월 11일. 11월 11일. 네. 근데 오늘 그 11월 11일 행사를 그날 당일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오늘부터 예판을 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약 판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건 네. 11월 1일부터 3일 그 다음에 네. 11월 11일 이렇게 약 두 번 동안 광군제 행사를 열겠다라고 했어요. 왜? 저도 그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 원래.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건 정해진 날짜가 있어서 사실은 좀 이게 유명해지고 그날 네. 사야지라고 했던 건데 뭐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은 좀 분분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엔트 그룹이 이제 알리바바에 자리에서 상장을 하는데 네. 뭐 그 상장 길이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네. 정해진 건 아닌데 이제 아무래도 알리바바가 이 광군제를 진행을 하면서 알리페이에 또 얼마가 뭐 사용이 됐다. 뭐 이런 홍보 효과가 좀 있지 않습니까? 엔트 뭐, 힘을 좀 실어주겠군요.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알리바바에서 전망하기에는 8억 명 이상이 이 세일 기간에 참여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예, 올해 알리바바 이 저 광군절에 예, 8억 명 이상. 뭐 여긴 사이즈가 정말 중국은 네. 저희의 생각하고는 너무 많이 이제 차이가 나니까 네. 뭐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연말로 네. 갈수록 중국 같은 경우에 이런 광군절 모멘텀 그다음에 말씀드린 정책 모멘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경제 회복하고 맞물리면서 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흐름들은 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미국 대선 이후의 움직임들은 좀 양호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8억 명 이상이 세일에 참여할 걸로 보인다. 그래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 개선 움직임이 좀 나타날 걸로 예측이 된다는 거고요. 중국 네, 전해드렸고 그다음에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예, 오늘 유럽 증시는 일단 전체적으로 단 1% 이상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유럽 증시가 좀 좋지 못합니다. 타 이제 다른 데는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뭐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예, 뭐 아무래도 코로나 확산세 지속에 따른 락다운 우려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유럽의 코로나 상황이 쉽게 회복이 못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소규모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던 락다운의 규모나 그런 것들도 좀 확대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프랑스는 지난 17일부터 파리 등 8개 도시에서 야간 통금 실행을 했죠. 네. 그다음에 이탈리아도 일부 지역에서 야간 통금을 시행했는데 이걸 좀 늘리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실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뭐죠? 이제 6주 동안 네.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5km 이상 벗어나지 못하게. 반경 5km? 네, 반경 5km. 벗어나면 네. 벌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잡을 했고. 잡을 수 있나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술집과 식당에도 이제 포장 서비스만 허용이 된다. 야. 가서 못 먹고 그다음에 비필수 소매 업종 영업도 중단하는 사실 가장 높은 단계의 이제 락다운을 아일랜드가 다시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아일랜드는 상대적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코로나 확산세가 뭐 이탈리아나 지금 영국이나 막 프랑스, 스페인 같이 막 미친 듯이 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이렇게 강력하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서 좀 이 고리를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보겠다라는 이제 정책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 같은 경제 봉쇄 정책은 네. 저희가 유럽이 1차 팬데믹의 여파 사실 가시질 못했잖아요. 네. 물론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에 비해서 낮은 사망률이라든지 아니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상대적으로 과거하고는 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는 건 맞는데 좀 피해가 누적되는 것들도 부담으로 작용할 확률은 굉장히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저는 증시가 사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방어가 어느 정도는 될 겁니다만 네. 근데 유럽은 좀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죠?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부양책의 기대가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대선 이후에는 부양책 통과가 될 거라는 데 이견이 없는 네. 상황이라고 한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재정 빈국과 재정 부국이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1차 때는 이제 원체 피해도 크고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어떻게 잘 합의가 됐거든요. 네. 대비가 된 상황인데 지금 같이 코로나의 이 장기화가 지속이 되게 되면 이제 부양책의 규모를 더욱 더 키워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가 되면 분명히 이 재정 빈국과 재정 부국 사이에 또 노이즈가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유럽이라는 나라의 유로존의 특징이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코로나 이번 이런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는 코로나가 좀 잡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네요. 유럽 특히 유럽이 굉장히 좀 취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생각보다 그렇게 선진적인 모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왜 우리나라와 이렇게 크게 다를까? 네. 뭐 일단 절대 환자 수가 많은 것도 있는데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역학조사를 통해서 그 주변의 차단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격리 조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유럽은 그게 하루에 2만 명씩 나오는데 그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전체적인 락다운의 형태가 아니면 쉽지가 네.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에 비해서는. 그런 영향들이 지금 보여지는 것 같고 네.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네. 그 선진국이라고 소위 불렸던 지금 뭐 유로존 그다음에 일본 네. 같은 경우에 증시의 움직임을 보면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를 이전 수준을 회복을 못하고 있는 반면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섰죠. 증시 기준으로는. 우리나라도 넘어섰죠. 근데 중국도 넘어섰습니다. 네. 사실은 약간의 이제 기존의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던 국가들하고 이 변화가 이번 국면으로 인해서 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뭐 아직 지켜봐야 될 이야기. 네. 그리고 이제 있지만. 전통적인 선진국이라고 했던 이른바 뭐 미국, 유럽 이런 국가들과 이제 우리는 늘 격차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 19 이후에 어쩌면 그 좀 전반적인 전세 역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예. 아 물론 미국은 여전히 이제 미국을 빼고 예, 미국을 빼고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이나 소위 유럽은 좀 사실 최근에 그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그 증권거래소 네. 다운되는 현상. 아, 그게 이제 일본도 있었고요. 어젠가요? 그젠가 유럽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이런 대처를 잘 못하는 부분하고도 다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럼 미국 시장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미국 시장 좀 말씀드리면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세네요.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부터 미국 선물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 마이너스 전환이 됐다, 다시 플러스로 그래요? 전환이 됐다 하는 폭이 굉장히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아무래도 경기 부양책 통과 관련된 게 오늘이라고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데드라인이. 원래 20일에서 21일로 연장이 된 거고 네. 사실 지금부터는 데드라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게 네. 사실은 그 전에 얘기를 할 때 경기 부양책에 대한 데드라인이 계속 뒤로 미쳐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 데드라인이란 건 없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통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근데 대선이 11월 3일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뭐 여기서 더 지나가서 다음 주로 넘어가게 돼버린다면 뭐 크게, 크게 의미가 있을지 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다이어트도 아니고 맨날 내일부터 한다 그러면 예,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네.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한 0.12% 정도 빠지고 있고요. 다우존스하고 S&P는 한 0.6, 0.02%, 네. 0.04, 0.01%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펠로시 하원의장하고 문우신 장관이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저희가 그나마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맥코널 그 공화당 원내대표 네. 스탠스가 조금은 바뀐 것 같아요. 원래 5천억 달러를 계속 고집을 하다가 네. 뭐 어쨌든 확대된 부양 정부하고 하원이 부양책 합의에 이른다면 확대된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 통과를 고려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조금 스탠스는 변해서 네. 거기에 대한 시장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원은 아직은 이제 공화당이 잡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하원과 미국 그 트럼프 정부가 협상을 하면 합의를 하면 원래 상원에서는 5천억 달러로 다시 못 박은 것처럼 행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조금 더 이제 유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통과의 가능성은 저는 아직은 좀 낮다고 보고 있는데 네. 뭐 어쨌든 환율하고 금리 움직임만 보자면 시장은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은 달러 인덱스가 지금 92.72 네. 수준까지 재차 하락을 했는데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0.8%까지 네.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난 6월 수준까지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6월 달에 한번 상황을 제가 그래서 한번 복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6월에 저희가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 네. FOMC 회를 앞두고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좀 있었습니다. 6월 FOMC에 네. 강력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할 거다. 네. 아니면은 뭐 일드 커브 컨트롤 YCC를 제시를 할 거다. 뭐 등등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명목 금리가 강하게 반등을 줬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0.9% 전 넘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되었는데 막상 FOMC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특별한 선물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가 그날 마이너스 5% 빠지거든요, 하루에. 아, 그랬나요? 예, 그랬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가 좀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뭐 연준이 9월 달에 AIT 이야기를 하면서 최소한 기대 인플레이션의 업사이드를 2.5% 정도까지는 높여줬어요. 네. 지금은 그거랑은 상황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근데 그때랑 좀 비슷한 부분은 뭐냐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명목금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둘 다 올라갑니다. 근데 명목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서요. 네. 실질금리의 마이너스 폭이 좀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네, 네. 지금 전일자 기준으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0.91 정도 되거든요. 근데 뭐 마이너스 1%까지도 갔다가 그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실질금리의 상승이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항상 나스닥 지수하고는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사실 저는 이때도 그런 것들이 그 6월 달에 복귀에 대해서 말씀을 6월 달도 좀 비슷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실질 금리가 실제로 반등을 하면서 네. 그때 나스닥이 좀 크게 흔들렸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도 나스닥이 최근에 좀 약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런 실질 금리가 소폭 올라가는 모습 때문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 네. 다만 이제 6월하고 다른 부분은 이제 통화 정책과 달리 이번에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대규모의 재정 정책이거든요. 근데 재정 정책은 통화 정책 대비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더 네. 강한 요인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이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게 실질금리니까 네. 명목금리가 올라갑니다. 기대 인플레이션도 같이 올라가요. 동일한 수준으로. 네, 네. 어쨌든 실질금리는 고정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대한 정책 기대감은 조금 그때 통화정책하고는 조금은 다른 그림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부양책에 대한 노이즈가 분명히 있고요. 불확실성도 있고 그다음에 대선 불확실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상황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근데 지속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부양책이 이연되는 건 단기간에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어차피 이연이라는 부분은 네. 나중에 통과가 될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건 오히려 저는 부양책보다는 이 대선인 것 같습니다. 아, 부양책은 이제 된다 치고? 예, 부양책에 대한 것들은 시장의 반영이 뭐 미리 좀 됐으면 그만큼 반납했다가 네. 다시 되면 올라가는 소재로서 사용이 될 텐데 네. 저희가 훨씬 더 불확실한 요인은 아무래도 대선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되느냐? 예, 누가 되느냐? 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지율 격차가 좁아지면 분명히 또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나올 거고요. 좁아지면? 조 바이든? 바이든 쪽으로 지금
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요인으로 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부양책보다는 네. 부양책은 좀 상수 결론적으로는 통과될 수 있는 상수로 여기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네. 그것보다는 이제 대선 누가 되느냐 네, 관심을 가지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누가 될지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쏠리는지 여러분께 시간 거의 매일매일 좀 보고를 짧게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몇몇 종목들 흥미로운 거 한두 개만 좀 짚어주시죠. 예, 뭐 오늘 아시겠지만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전일 했습니다. 네. 네, 시간에서 좀 빠지고 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구독자 가이던스가 시장의 전망치를 좀 하회했거든요. 뭐 매출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를 좀 넘어섰는데 네. 이제 구독자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던 상황에서 그걸 하회한 게 아무래도 좀 뼈아프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사실 가이던스를 하회한 구독자의 이유를 좀 살펴보시면 어떤 거냐면 코로나19의 영향이 일부 좀 벗어나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과거 3, 4월의 팬데믹 대비해서는 그래도 밖에 나가서 뭔가 활동하는 미국의 경우에는 네. 좀 그런 것들이 늘어났다.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콘텐츠 공급이 좀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지한 분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아, 예. 아 그래요? 예를 들어 다 봤는데 네. 볼 게 별로 없는 거죠. 하도 많이 봐서 새 거가 안 나오니까 전에는 새로운 것들이 막 이렇게 좀 꾸준하게 나와서 나를 계속 볼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줬다고 하면 아, 이렇게 많은데 그렇죠. 예. 뭐 저도 전 다 보지도 못해서 저는 이해는 잘 안 되긴 하는데 네, 네. 어쨌든 저는 여기서 반대로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금일의 하락을 피하기는 어렵겠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시청자들이 굉장히 냉정합니다. 냉정한데 반대로 보면 저는 이게 넷플릭스로서 넷플릭스와 경쟁자를 비교했을 때는 네. 넷플릭스가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도 하더라고요. 어차피 빠지는 상황들이 다른 데랑 비슷하게 나온다면 그나마 1등인 넷플릭스는 낫다. 그렇죠. 그리고 네.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이런 콘텐츠 경쟁력은 네. 타 회사들에 비해서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면 그런 경쟁자들은 더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을 환경이 저는 많다라고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넷플릭스가 네. 지금 하락을 겪고 나면 오히려 좀 더 강한 모습이 나중에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반대로 좀 하게 됩니다. 아니, 테슬라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뭐 무슨 자율주행 그 발표한다면서요? 저도 좀 원래 오늘 그러니까 22일에 발표를 하는 줄 알았었는데 뭐 네. 일단 딱히 얘기 나온 거는 뭐 트윗 말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실적 발표를 오늘 하니까 장 마감 이후에 그때라도 뭐 언급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요. 네. 뭐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캘리포니아 신차 등록 통계에서 네. 이제 테슬라의 등록 통계가 전년 대비해서 뭐 13% 감소했다는 로이터의 보도. 좀 있었는데 네. 이래서 시외에서 뭐 소폭 좀 뭐 플러스로 갔다가도 마이너스로 갔다 왔다 갔다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번 분기에 차량 배송량을 이미 발표를 했고 네. 이는 뭐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는 범위 내에 뭐 14만 대 약간 부족한 수치로서 뭐 어쨌든 예상한 범주 내에 있다고 하니까 뭐 그 네. 이슈가 하락을 만들어내는 건 아닌 것 같고 반대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율주행 관련된 언급을 시장이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뭐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만 여튼 뭐 뭔가 또 생각이 있겠죠. 일론 머스크. 오늘은 이 정도 정리할까요? 예,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빛의 남자 박광남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